아까 부회장님께서 2년째라고 그랬는데 서초구청에서 사실상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서초문인협회하고 함께 저희가 심사를 맡아서 한 것은 2년째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북서독 대회는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이 12월 10일 날 부회장님, 회장님께 모여서 심사를 했는데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우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더 큰 독서 감상록을 쓰고 큰 글을 쓸 수 있는 기량을 돕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대부분이 미사일구가 많습니다. 그게 정보의 바다라고는 인터넷의 영향인지 어른이 쓰기도 어려운 문장을 초등학생도 쓰고요. 중고등학생이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남의 모방작가 같은 거는 일단 심사에서 제외했고 학생들이 자기 이야기를 자기화해서 쓴 거 독후감을 쓰라고 그러니까 전부 줄거리를 쓰고 무엇이 좋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독후감이 아니고 그 책 속에서지요. 그 원근식님은 정말 자기가 단태를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키를 쓰고 읽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얘기였죠. 그리고 동덕여고 학생은 자기가 대학을 진학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기대 현재 내 상태 이걸 책의 주인공과 밀접하게 해서 자기화해서 썼습니다. 참 기가 막힌 작품을 받기에 장어로 했고요. 또 초등학생은 요즘에 그 다문화 가정 이야기가 많잖아요. 자기 반 옆에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왕따 당하는 아이 이야기를 자기가 좀 가까이 해서 했던 이야기하고 그 책 이야기하고 썼습니다. 정말 현실감 있게 자기화해서 썼던 글을 저희가 장으로 올렸습니다. 같이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독후감을 지도할 때는 책 읽고 난 느낌 간단하게 쓰는 것은 독후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속에서니까 자기화해서 쓸 수 있는 기량을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심사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